저쪽 김현정 목사님. 네. 여기 이렇게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간증을 좀 찍자고. 나오세요. 나오시라 그러세요. 네. 그냥 자연스럽게. 오늘 팔순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로 저는 양로병원의 사역을 16년 했고요. 또 24년 동안 LA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에 어려운 노숙자들에게 급식을 해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는 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더 열심으로 어려운 자들을 섬길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선후배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 오셔서 축하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감사 건강 들고요. 남은 여생 하나님 힘 주시는 데까지 열심히 하나님 사역하다가 하나님 부르신 바를 그날까지 일하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조병국 목사님의 팔순 잔치를 맞이해서 우리 온 성도님들과 믿음의 사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서 오늘 창세 이후에 없는 최고의 잔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조경 목사님은 일평생 홈리스들 거리의 사람들을 주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목숨을 던져서 평생을 선교하신 귀하신 목사님이기에 오늘 사명자들이 이곳에 모여서 진심으로 이렇게 축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목사님이 심어놓으신 모든 정성의 손길이 그 아름다운 싹이 나서 이제 멀지 않아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제 팔순이 지나 90이 100세가 되어지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치신되고 충성된 종아 내 일에 내가 정말 잘했도다 칭찬받는 우리 귀한 목사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냥 하시면 요게 잡혀요. 네, 제가 영상 편집. 젠틀맨, would you please attention? 김 목사님, 김 목사님. 아, 오늘 조병국 목사님의 80회 생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먼 길을 찾아와 주신 여러 목사님들 그리고 주례종들과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지인들께서 오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사회 보는 잘생긴 남자 씩씩한 남자 전동석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오늘 먼저 제가 사과를 깊이 드리겠습니다. 사과를 와서 했는데 아주 크게 여기를 보고 아 이 장소는 참 좋다 싶어서 예약을 제가 했습니다. 근데 오늘 와보니까 글쎄 그저께 날짜로 제가 날짜를 예약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 목사님과 여러분들께 깊은 사죄를 요청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 오늘 먼저 식순을 우리가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저 뒤에는 안 되네. 이게 요만큼 오셨어요. 예, 예. 먼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기서 말씀을 대고 가시면 안 되니까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먼저 부터 그렇지 않겠습니다. 일어나시죠. 이제 안 일어나도 돼? 일어나세요. 그 다음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을 시작하겠습니다.
460장 찬송을 다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교 주의 크신 은혜나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금하라냐 단하게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디서 해야 좋을까요? 어디서? 자, 우리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우리의 빛이요 길이요 생명이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 조병국 목사님의 팔순 승신을 축하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우리 조 목사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나 아버지 정말 하늘보다 더 넓고 바다보다 더 깊어 아버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옵시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귀한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더 감사한 것은 아버지께서 뜻 가운데 창세 전에 우리 조병국 목사님 사모님을 창조하시고 이 자리에 오셨으며 지금 이 순간까지 아버지 그 어려운 그 모든 사명을 다 감당케 하시고 지금까지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성령 말씀을 통해 가난한 소외된 병든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동안에 조병국 목사님 사모님 아버지 병든 자를 위해서 하나님 자를 위해서 아버지 땀 흘리고
정말 수고 모든 수고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얼마 있다 주님 만났을 때에 주께서 이 선하고 착한 종아 참 잘하였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역 가운데 흘린 고난을 위로해 주옵시며 흘린 눈물을 닦아주옵시고 그 손에 멸관이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평생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사명을 위해서 죽음은 죽으리라 충성한 귀한 종 다시 한번 하나님 붙잡아 주옵시고 아버지 남은 생에 정말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 생수를 축하하기 위해서 아버지 함께 모인 이 귀한 우리 동역자들 하나님 일일이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 이름을 주님 생명의 기름 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영광 위해서 수고한 그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옵시고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듣고 받으심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63편 4장 7절까지 예. 63편 4절에서부터 4절이죠.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물수와 기름진 것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심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었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남은 절대 질 수 없는 우리 이길소 선교사님께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런 제목으로 설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서야 돼. 사실 이 팔순이란 말이 이제 그 우리 한국 사람은 그래도 한문을 썼잖아요. 그런데 그 산수라고 그러더라고요. 산수. 뭐 희수, 미수, 뭐 백수 이렇게 나갔는데 산수인데 그 산자가 우산 산자입니다. 그래서 여덟, 팔 밑에 맨 끝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 그리고 그 안에 그 팔자 밑에 사람 인자가 네 개가 있는 게 이제 우산 산자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정영복 목사님 그 우산 밑에 이러한 삶을 살아오고 있는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산수라는 말을 먼저 꺼냈습니다. 근데 사실 뭐 팔순에 축하도 드리고 여러 가지 신동이라는 말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또 우리 조병국 목사님은
그런 말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이 감사가 더 우리 목사님 가슴 속에 차고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전부 다 감사죠. 우리가 사람의 물론 순서 중에 축사하실 분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은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아멘. 과거를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과거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셨으면은 여기 앉아 계실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도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한국에서 목회할 때 이 설교를 예화를 잠깐 들었는데 어느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무슨 설교를 하냐면은 자 이 자리에 그날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사랑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누구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 내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도 지금 살고 있는 분과 함께 살겠다고 하는 분은 손들어 보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이상호 목사님이 제일 빨리 손 드시네. 그런데 한 사람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번에 목사님을 잠복했나? 왜 손 안 드셔? 아니면 이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분들하고 만족하지 못하나 걱정이 돼가지고 이런 거 정말 한 번도 없습니까? 그랬더니 저 뒤에 백발 호보 백발 할머니 한 분이 손을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야 저 할머니가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죽었다 깨도 또 한 번 살겠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할머니 참 훌륭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랬더니 할머니 대답이 아이고 목사님 남자들은 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길들여진 놈이 낫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아까 우리 이상호 목사님도 기도하셨죠. 사모님 계시기 때문에 조 목사님이 지금 계시는 거예요. 박수하십시오. 우리 조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길들여졌어요. 길들여져가지고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서 홈리스 들려서 일하시고 교회 협의회에서 기도하고 일하시고 여기 지금 웃고 계시는 분들 보니까 다 길들여진 분들이야.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다 영광스러운 이름 예수님에게 길들여져서 아멘. 이제까지 살아온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사랑과 축복을 조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다 우리가 지금 받았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시는 앞으로 더 많은 도움을 받으시는 조등봉 목사님, 조영님 사모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축복이 오늘 조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더욱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케이크 좀 받아주자. 나 여기서 와닿습니다. 저도 길들여진 남자로서 다음은 우리 이 교협의 큰 역할을 오랫동안 해오신 교협의 중경회장님이신 유나님 목사님 나오셔서 네,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예. 사모님 축하합니다. 아 이렇게 축하해 제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아 나의 친한 친구 저 김영성 목사님이 안내를 하는 걸 보고 너무 감사했어요. 아주 친한 친구인데
조병공 목사님은 그 한국의 순복음교회 누구야? 이영훈 목사님 그 초청하기 힘든데 먼저 초청해서 그 다운타운에서 네. 노숙자 선거를 해서 그 양반 그 섭외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아로마에서 초농사 모시고 이제 거기서 그 집회를 했는데 이건 조병목 목사님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무병장수 만수부가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좋아요. 무병장수 만수부가 제 저 여동생의 남편이 조종복인데 같은 조시고 이거 먹으러 갔다 오는 거 아니 나 그 다음에 우리 저 누구야? 고맙습니다. 누나의 딸이니까 제 생일이에요. 그 이제 조병룡인데 그 우리 은행의 지점장을 해서 내가 조씨하고는 이렇게 네. 연관이 있어요. 그래. 축하를 드리고 네. 앞으로 120세까지 사시다. 왜냐하면 너무 오래 살아도 도세가 80대부터 하니까 80대부터 사역을 했거든. 네. 그래서 이제는 사역을 더 크게 하시기를 빌고 기도하고 축사를 대처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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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음은 아 여기 잠깐 오텐션 해주세요. 다음은 정말 힘도 장사요. 인물도 잘생기셨고 부지런하시고 사모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들으시는 길들여진 남자 조병국 목사님의 오늘 80배 생신에 대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0회 생일로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바쁘신데 이렇게 많이 저희 80회 팔손 잔치 감사 예배 하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저희가 양로병원 사역을 16년 했어요. 그리고 노숙자 사역을 24년째 하고 있는데 그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보니까 생일을 저희가 기억하고 세운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80회 생일이 지나가는 그 과정에서 며칠 전에 집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번 팔순이 됐는데 그냥 지나칠 수가 있느냐. 이번에는 생일을 좀 챙겨서 또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또 선후배 목사님들 또 여러 동역자들 모시고 식사 한 끈이라도 대접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길들여진 남자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 오늘 여기가 참 복잡하네요. 주일날이라. 그런데 그래도 우리 에베드리 쓰는 장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보신데도 오셔서 저희 팔선 감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부터 소개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저 감린산 기도원 수십 년 기도원을 세우시고 고생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신 우리 최정희 원장님 몸이 불편하신데 오셨어요. 자 일어나세요. 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민산 모든 분야를 맡아서 수고하시는 우리 김청은 목사님 네, 오셨습니다. 여기 또 아주 독특한 분이 계시는데 탈북자 선교회 탈북자 협회 회장님 되세요. 전희정 회장, 전희정 회장. 우리 말씀 주신 중앙위에다 세우신 목사님 우리 사모님 우리 사모님 우리 사모님 회장님
우리 모시겠습니다. 예. 사모님. 우리 김영석 우리 교육의 장인 보유자님. 예,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석 목사님. 네네,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노인의 전 이사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요 뒤에서부터 볼게요. 목사님, 우리 교협의 상임이사의 부이사장님들입니다. 기다브로더스 목사님, 기다브로더스 목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전동선 목사님 너무 훌륭하신 목사님. 너무 잘생겼죠? 이렇게 해서 소개 올렸는데요. 여하튼 오늘 예, 만찬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요. 서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 안 한 30시간 정도 걸릴 거리를 3시간 만에 도착하신 우리 김청욱 목사님, 사나이 대장부 우리 김청욱 목사님을 소개하면서 김청욱 목사님의 축도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위로케 하시니 오늘 이같이 하나님의 종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날을 주신 그 모든 우리 형제들 동역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축시하고 나서 하세요. 축시하고 나서. 축시는? 네. 축가할 때. 축시. 아, 축시 먼저. 다음은 이 로스앤젤레스의 가장 멋쟁이 목사님 바로
백지용 목사님의 축시가 있겠습니다. 고요배 상임 목사님 목사님. 조병우 목사님 80세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시 제목은 거리의 천사.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사역을 너무나 많이 이렇게 홈스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제목을 거리의 천사라고 붙였습니다. 조병우 목사님 80세 생신을 축하드리며 백지영 목사. 인생은 이 세상에 새 생명을 밝혀들고 왔다가 삶의 모든 날이 주의 은혜 가운데 지나가며 우리의 연수가 강건하면 80이라 했던가. 조병우 목사님 80세 생신을 축하드리며 100세 시대에 주님의 축복 가운데 건강하시고 주님의 소명 잘 감당하시옵소서. 아멘. 목사님 30년 전 정등 고국을 뒤로 한 채 태평양 바다 건너 정착한 곳은 천사의 도시 이곳 LA. 이민의 보따리를 풀어야만 했다오. 청교도들이 세운 신앙의 바탕에 두고 세운 이 축복의 땅이지만 헐 벗고 굶주린 그 영혼들을 사랑하며 미국 선교사의 사명으로 시작한 홈리스는 어연 24년이 되었다오. 세월이 흘러 주님의 지상 명령인 병든 자리에 양로봉을 사역으로 눈물 뿌려 기도하며 새벽을 깨우며 가난한 거리의 백성들을 먹이고 섬기며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눈물의 기도로서 하셔온 사역 지내온 세월 속에 오늘까지 건강 주신 팔순 잔치를 축하드리며 하나님 은혜와 감사하며 모세는 80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인생 80세부터라 목사님 남은 인생 주님과 동행하시고 구순 잔치, 백수연 잔치에 우리 모두 함께 모여서 축하해 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축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금방까지 전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도 목사님보다 연애가 한참 내려가니까 저도 105살까지는 살 가망이 있다. 가능이 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세상 천하의 잘생긴 남자. 아, 정말 뭐 언제나 유머가 넘치고 또 우리 교회의 상임이사신 우리 김영석 목사님께서 축가를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땡큐 브라더! 감사합니다.
가난 예병하는 깊이 묻힌 보혜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피스 피스 원더풀 피스 coming down from far above.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글로리아 최 목사님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 다음은 아 참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날이라니. 목사님이다. 잠깐만. 축하합니다. 사모님 축하합니다. 아 제가 잔치에는 손님이 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손님하는 분을 모시고 왔는데 그 총신 저하고 75위 동기동창인데 너무 예, 음악 목사예요. 그래서 트럼펫을 나와서 가지고 와서 보실 거예요. 저하고 난 45년 동안인가 친구로 지내니까 예, 오늘 특별한 순서로 하겠습니다. 김보라 목사입니다. 음악 목사의 김보라 목사. 목사님 축하합니다. 예, 하나님. 아, 감사합니다. 아, 목사님 만수무강 하시라고 목사님 이거 잠깐만 가지고 계세요. 목사님 꼭 찬양을 하나 불러드리라고 그러셔요. 이분이 아. 아멘 아멘 믿습니다 그 찬양을 불러가지고 대히트를 쳤는데 아멘 아멘 하니까 이 남편 여기도 다들 많이 계신데 미국의 최고 남편 부자 남편을 하나님 주셨어요. 뉴저지에서 어마어마한 부자 남편을 주셔가지고 아주 이 교육, 하나님이 부자죠. 미국 교역 총연합회 이사장이에요. 이사장. 이사장이 오늘 아시죠? 돈 많이 벌어. 연방 법.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사명 감당하려고 이렇게 뛰어다니다 보니까 제가 뭐 많이 찬양 사역도 했지만. 부흥사로서 많이 활동을 했거든요. 고 목사님 아시다시피 함께 동기생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미 연방 법인이라고 하는 법인을 만들어서 지금 고아 사역을 하고 있어요. 불쌍한 고아들, 부모 없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장애자들을 위해서 평생을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미국까지 보내주셔서 제가 이렇게 귀한 목사님들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멘 아멘 믿습니다. 반주 없지만 함께 그냥 불러주시고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믿습니다. 오 주여 주여 믿습니다. 나의 힘을 다하여 순종하기 원하네. 순종으로 생명 얻기 원하네. 아멘 아멘, 아멘 믿습니다. 아멘. 오 주여 주여 믿습니다. 나의 힘을 다하여 순종하기 원하네. 순종으로 생명 얻기 원하네. 주여 요나 같은 날 붙드시오. 명령을 따르게 하사 주님 한 분으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기 원하네. 조건 없는 순종으로 생명 얻기 원하네.
주여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아, 색소폰 색소폰. 아. 네, 그냥 색소폰 연주할게요. 밥은 조금 이따 잡숴도 될 것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김용석 목사님의 멋진 노래와 색소폰 연주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브라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영배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그 광고 겸 한 5분간 하는 말씀으로서 우리 그 공동체가 잘 될 수 있도록 아까 설명에 비슷하게 조금만 가겠습니다. 네, 오늘 할수 있는 잔치를 맞이해서 목사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뭐냐? 목사님이 교회협회 회장으로 계시면서 가장 기쁜 거는 그냥 목사가 아니로 선교 목사시거든요. 선교 목사. 그래서 그 선교에 대한 것을 많이 기도하시고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축하를 해주는 의미에서 선교 목사로서의 축하뿐이 아니라 그냥 축하만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작은 선물도 가져왔으니까 너무 심의하지 마십시오. 오래 사시라고.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지나가는 개인적인 얘기고요. 전체가 축복해 주기 바랍니다. 불을 켜야 되는데. 예, 요거 이제 끝나고 할 거예요. 예,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오늘 저한테 어저께 메시지를 또 보내왔고 상임위원회 남가주교회협회 상임이사인 김재일 회장께서 직접
메시지 좀 전해달라고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또 특별히 김재일 목사님의 김재일 그 이사장님의 그 친형 되시는 우리 전도사님 네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보내셔서 와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좋은 자리가 빛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3월 19일 날 출판 기념회가 있어요. 우리가 선교연합회를 만든 지가 이제 한 달 정도 되는데요. 이제 3월 19일 날 아로마 센터 5층에서 4시에 합니다. 4시에 하는데 전동석 선교사님 태권도 선교했던 그 이력과 그동안의 그 행적을 다 사역 위에 복을 주시고 이제 힘이 없어 참 돕는 일이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건강으로 우리 목사님의 삶을 사모님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음식을 먹고 주 안에서 건강 유지하여 하나님의 복된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드디어 만찬이 시작됩니다. 예, 가자, 가자. 감사합니다. 이제